포항 지역 정통 기독교계가 포항에 있는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. 이 공개 토론이 이루어질지 교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호주 멜버른과 시드니에서 한국 호주 선교 130주년을 기념한 감사 예배와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.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10월 15일은 세계 손 씻기의 날입니다. 올바른 손 씻기의 중요성 그리고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숭실대학교가 개교 122주년을 기념해 한반도 평화통일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.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집중 논의했습니다.